안녕하세요. 매일 연습만 하는 화가 유창원입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해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느리게 했어요. 먼저 얼굴을 그릴 텐데, 먼저 스케치를 대략 그리시고, 스케치를 할 때는 처음부터 세부적인 거로 들어가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그냥 눈의 위치, 코의 위치, 입의 위치 이런 걸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해놓고서는 그리면서 좀 맞춰 들어가요. 처음부터 정확한 걸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맞춰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잡아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암만 신경을 써서 그려도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더라고요.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충 잡아놓고 이제 그리면서 저는 이제 맞춰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기 성향에 맞게 그렇게 이제 스케치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대충 스케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윤곽 같은 거, 위치 같은 거 그런 걸 잡아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는 제가 그런 게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뭐 나중에 가서 수정하면서 고치면서 정확한 포인트를 다시 잡아갈 거니까 예민하게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략 잡은 거에서 조금씩 이제 다듬어 들어가죠. 근데 그 다듬어 들어가는 것도 톤 위주로 다듬어 들어가는 거지, 정확하게 선을 쓰려고 그러지도 않고, 저 밑에 보시면은 블랙 앤 화이트 10단계 하단에 그톤 단계를 넣어놓은 이유가, 사실상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이톤 단계의 톤이 중요한 거지, 물론 뭐 어느 정도 형태나 이런 것이 잘 맞아주면 좋은데, 이 톤은 나중에 가서 다시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톤을 1단계에서 10단계다 그러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몇 단계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계산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톤이 깔리게 되면 이 손으로 이렇게 문대면서 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휴지를 밑에다 깔고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손에 묻은 것이 사방으로 이렇게 뭉개지면서 다니지 않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 대략적인 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 연필을 칠하실 때 항상 이렇게 촘촘하고 밀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톤을 만드실 때도 차곡차곡 쌓아가고, 그리고 휴지 같은 거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안착을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칠을 하면 그게 도화지에 딱 색감이 안착되는 게 아니라 거기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휴지 같은 걸로 조금 문대면서 색감을 안착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칠하고 또 칠하고 이러면서 그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요. 그 반복하면서 색감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색감이라는 거는 지금 하단에 블랙 앤 화이트 10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필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갖다가 지금 저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자, 이제 눈의 위치도 이렇게 잡아놨지만 저 눈이 지금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코의 위치, 길이, 넓이 이런 비례관계,
그러니까 그런 비례관계에 신경 써주시고 입술의 위치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세밀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그리실 때 처음에는 상관없지만 해 들어가시면서는 밀도 있고 촘촘하게 그렇게 연필을 사용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지우개도 막 쓰는 게 아니라 하얀색 연필이다 생각하시고 꼭 핵심적인 부분, 포인트 부분. 근데 이 수정할 때 지우개를 이렇게 하시면은 잘못하면은 하여튼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우개를 절제 있게, 절도 있게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제 조금씩 그 형태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대충 잡고 하면서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위치, 길이, 넓이, 그리고 명암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정확한 그거를 그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략적인 것만 해놓고 그리면서 만들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케치할 때 보시면 대충대충 그냥 선 해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이제 용도나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딱 드러나는 것보다는 약간 은유적인 그런 표현 그런 게더 느낌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세부적인 게해 들어가면서 이제 그 윤곽이 나오네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정하려면은 애를 먹어요. 왜냐면 연필 색감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부터는 더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지 되죠. 이렇게 항상 그 휴지나 A4 용지 같은 거 밑에 받쳐놓고 이렇게 그리시면은 그 뭉개지는 거를 좀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은 항상 밀도 있게, 촘촘하게 내가 원하는 색감을 표현할 수 있게.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의 그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이 그리시면 그 자기 스타일이 생겨요. 그게 저는 뭐잘 그리고 못 그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항상 연습만한 화가에서 뭐 그렇게 개의치 않는데 어떤 목적, 뭐 초상화라든가 뭐좀 정밀 묘사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목적이 잡히면은 거기에 맞게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그리면 그 사람들마다 눈은 똑같은데 뭐 눈동자가 뭐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그리고 쌍꺼풀이 누구는 있고 없고 쌍꺼풀이 넓고 좁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눈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나하나 해 하시면서 이렇게 그리시면 재밌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그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실 때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해요. 연필 사용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육면체 그리는 거, 뭐 이런 사소한 건데 그런 거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그건 과정이니까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숙달되고 숙련되고 기능적인 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난이도에 따라서 저거 되고 기초가 튼튼하면 다른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초가 튼튼하면 다 똑같아요. 뭐 소묘다 뭐 우리가 드로잉 연필 드로잉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저 밑에 있는 10단계의 그 색감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이다 그러면 눈, 코, 입 다 있죠. 머리카락 있죠. 나무를 그린다 그러면 나무는 나름대로 굵은 그 나무 그리고 잔가지 뭐 그리고 이파리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일 같은 것도 구죠. 과일은 구고 기하형에 다 맞춰져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심미안을 가지시면 돼요. 이제 묘사 이제 할 때 그 너무 오바되지 않게 살살 하시고 묘사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톤에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 묘사를 해주시면 돼요. 뭐 여기서 좀 더 하이퍼 일러스트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났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